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저 이번에는 레인보우 식 시즈 오퍼레이션 벨벳 쉘 업데이트가 되었으니 한번 테러리스트 헌트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플레이했었으니 이제는 자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캐주얼이나 랭크에서는 대원들 목록이 뜨니까 괜찮은데 테레스턴트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정문,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적지가 아니라 잔해라고 나오네. 수영장 정문 이렇게 나오는데 정문 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쓸수 있는 걸로 보이니까 아마 일단은 써보고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게다가 애초에 테러리스트 헌트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일지도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아우씨, 너무 많다. 부를 수 없는 편문이구나. 호. 와, 총 진짜 세다. 일단 나가서. 와, 피3 남았어. 빡세다.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네. 발자국이 안 보이네요. 폭파병을 다 죽여서 그런가? 약간은 약간 그니까 버그의 느낌이 나긴 해요. 총에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테러리스트 헌트에서는 발자국이 잘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걸 빼야 되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깜짝이야. 다 둘러봤나? 이 정도면?
솔직히 이 정도면은 저장전 속도를 좀더 높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장전 속도가 너무 터무니없이 빠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총이 좋은 거에 비해서. 뭐야? 한 명밖에 없었나? 21명으로 나 3명이 더 남았던 걸로 보였는데, 아니면 말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자칼은 총이 좋아서 되게 좋네요. 제가 들은 바로는 폭파병도 스캔이 된다고 들었는데, 스캔이 되는 건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테러리스트 헌트에서는 자칼은 그냥 총만 좋은 리크루트 정도 스캔이 안 되는 걸로.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총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러니까 버그의 라이플 상위 호환 정도 된 느낌인데, 그리고 어차피 버그랑 또 똑같이 샷건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버그는 그러니까 기술인데 비해서 자칼은 그러니까 무기 전환을 해야 되지만. PDW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아 잔해 한번 가볼게요. 잔해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상위 호환이야 이게. 버그 총보다. 그리고 속도도 되게 빨라가지고. 와, 이거는 무기인데 진짜? 이건 진짜 이건 좀 힘드네요, 다루기가. 오, 지형 사격 좋다. 괜찮은데, 나름 쓸만한데. 그냥 일반적인 SMG를 쓰는 것 같아요. 수비팀에 있는 전형적인 SMG 느낌이 많이 나서. 아, 방어 폭파병에 저게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정말 궁금해서. 안 뚫리는 벽인 것 같네요, 저기는. 샷건은 확실하게 근접에서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중거리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엄청 멀리 퍼지네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캐칸 트랩이 만약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있다면은, 여기 안쪽에 있다면 상대방이 이쪽을 봤을 때 같이 한번 써주면은 좋을 것 같은 딱 그런 정도의 샷건밖에 안 되네요. 아쉽게도. 스캔을 할 수가 없어. 태원은. 홀리 쉣. 충분히 잡네요, 두 명은.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그냥 트랩도어 뚫는 용으로 쓰는 거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트랩도어나 아니면은 위아래 벽이나. 근데 여기는 아직 뚫릴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옥상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 맵은 참 이쁘네요. 와, 물 봐. 아, 이런데 휴양지로 왔으면 참 좋을 텐데. 우와. 바이저를 빼야겠다, 역시. 근데 래피드 파이어는 그래도 벡터가 훨씬 더 빠르긴 빨라요, 근데. 이 정도 래피드 파이어는 아마 B7E? MP7? 정도인 것 같은데. 나쁘진 않네요, 이 정도. 아, 점사 모드를 써봤어야 되는데 점사 모드 못 써봐서 좀 아쉽네요. 능력을 못 보여드린 게 되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나중에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뭐 커스텀 들어가서 뭐 같이 뭐 보여드린다거나. 샷건 한번 해볼까요? 샷건. 근데 물론 똑같긴 한데 미라랑 미라랑은 똑같긴 한데. 아, 일단은 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총을 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보기에는 자네 가봤으니까 수영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는 다 못 보여드렸는데 자칼은 다 보여드리고 가네요. 그래도 자칼은 능력은 못 보여드리니까 대신에. 와, 이쁘다. 괜찮네요, 수영장. 와, 대박이다. 근데 진짜 일단 무서우니까. 탐지할 수 있네요. 우와, 탐지가 되긴 하네요. 그래도 보여드리긴 하네요. 정말 다행인 건. 오! 아, 아까워라. 역시 차건이랑 권총은, 그러니까 중장거리인 상대한테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짜 차건을 쓰려면은 그 캐주얼 스팀 플레이 하듯이, 그러니까 자칼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아군들은 밑에서 봐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벽을 뚫어가지고 상대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보여드리긴 했네요, 다행인 거는. 근데 대신에 폭파병은 아이콘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찍혔다라고만 빨간 핑이랑 빨간 발자국이랑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하얀색으로 보이는 그 화석, 그 직선, 그 상대방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는 바로 사라지네요. 좀 많이 아쉽게.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뭐 알려드릴 건 없고. 샷건이 자칼한테는 별로 안 어울린다는 거. 네. PDW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좁은 맵에서는 PDW가 쓸 수는 있겠는데, 근데 PDW는 이외에 뭐 좀, 솔직히 PDW가 좀 더 완소인 것 같아요. 그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난사를 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PDW는 지향사격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래피드 파이어 변에서는 벡터가 훨씬 더 좋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 같은 경우는 쓰려면은 그러니까 양 사이드로 그러니까 세 개를 놓을 수 있는 리인포스에다가 가운데 하나 그 블랙 미러 놓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네, 자카라고 미라 캐릭터 소개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